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지금.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끼다에서 출시한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어텐치먼트를 한번 소개해 봐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마끼다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 어텐치먼트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멀티파워 헤드 3종이 있습니다. 18V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36V, 18V 배터리 2개가 장착되는 제품, 그리고 마지막 40V 배터리가 장착되는 제품,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3가지 제품 모두 다 어텐치먼트들이 전부 다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혹시나 이 세 가지 멀티파워 헤드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 양수기나 물펌프 요 부분을 좀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거니까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모델은 PF400MP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세 가지의 멀티파워 헤드에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는 어텐치먼트고요. 마끼다 18V 배터리 하나만 장착되는 DUX18 모델에도 장착이 되고요. 마끼다 18V 배터리 두 개가 장착되는 36V의 DUX60 모델에도 장착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40V UX01G 모델에도 장착이 되는 제품입니다. 마끼다의 무선 정원 공구 자체가 이미 정말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이 굉장한 어텐치먼트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는 거고요. 이 제품의 간단한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어텐치먼트를 멀티파워 헤드에다가 장착하신 다음에 물이 고인 곳에다가 담그면 물을 끌어올려주는 물펌프 역할을 해주는 어텐치먼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호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10m로 잘라서 제가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호스의 경우 내경이 25파이의 호스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텐치먼트가 물이 최소 2cm 이상만 되는 깊이에다 담그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물과 모래를 빨아당겨서 이 호스로 뿜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마끼다 멀티파워 헤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진짜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무선 양수기나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펌프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분당 150리터의 물의 양을 밖으로 끌어다가 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1인치 엔진 양수기에 보통 유명한 코신이나 혼다 같은 경우가 분당 110리터 밖에 물을 못 끌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150리터나 끌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놀라운 스펙인데,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바로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한번 물을 끌어다가 얼마만큼 잘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강가로 왔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18V, 36V, 40V 파워헤드 몸체에다가 이 어텐치먼트를 원터치로 장착을 하시고 쪼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흡입하는 부위를 물에다가 담그고요. 10m 호스를 제가 연결했는데 바로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호수가 10m인데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지금. 자, 이렇게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지금 18V 배터리 하나만 장착하는 DUX18 모델로 사용을 했었을 때 수직으로 11m까지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양정이 수직으로 11m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10m 호수에서 이렇게 꼬아놓고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진짜로. 우와. 자, 이렇게 DUX18 멀티 파워 헤드를 가지신 분이 사용하신다면 수직 양정이 11m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다시 36V 몸체로 바꿔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DUX60 18V 배터리 두 개가 장착되는 멀티 파워 헤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꼽았을 때 지금 수직으로 14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빨아당기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똑같이 꽂고 전원을 켜고, 자, 확실히 좀 전에 18V 배터리를 하나 꼽았을 때보다 물이 나가는 힘이 더 셉니다. 지금 보시죠.
그래서 지금 DUX60 36V로 작업했을 경우에는 수직으로 14m까지 올릴 수 있는 양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UX01G 40V 멀티파워 헤드에도 장착이 됩니다. 지금 앞에 두 가지와 40V 이 제품 모두 어태치먼트가 전부 다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40V 제품에 장착을 했을 때는 수직 양정이 15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슨 40V 멀티파워 헤드의 스펙이 가장 높다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40V 멀티파워 헤드를 똑같이 물에 담그고, 자, 우와, 야, 물이 나가는 양이 확실히 많다. 요렇게 되면은 혹시나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일 때, 가뭄이거나 홍수일 때 둘 다 마찬가지죠.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없는 쪽으로 이 퍼내야 할 때 요거를 여기에다가 담궈 놓고 트리거만 당기면,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 물을 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위치에 두고 제가 물을 이쪽으로 쌓았을 때 세 가지 제품이 물이 날아가는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18V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18V가 나가는 거리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18V의 경우 분당 120L의 물의 양을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120L 분당.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마력의 엔진 양수기보다 물을 퍼올리는 능력이 더 좋은 스펙인 거거든요, 지금. 자, 다음은 36V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멀리 간다. 확실히 날아가는 거리가 확실히 멀리 가고 물이 나오는 양도 많은 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6V 제품으로 사용했을 때 분당 140에서 145L 정도의 물량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리가 확실히 18V보다는 멀리 날아가고 물의 양도 많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40V입니다 갑니다. 40V와 36V의 차이가 분당 10L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40V가 분당 150L의 물을 퍼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V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제가 각 제품으로 여기 지금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8V 제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스톱! 요렇게 지금 18V로 채웠을 때 걸리는 속도 다 다음 바꿔서, 자, 다음 36V로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스톱! 자, 확실히 체감상으로도 36V가 더 빨리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40V 제품으로도 제가 물을 똑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체결하는 방식이 원터치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화살표와 일자로 밀고 레버만 내리면 바로 체결입니다. 자, 40V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스톱! 자, 40V가 36V보다 조금 더 빨리 찬 느낌입니다. 조금 더.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물을 똑같은 공간에 담을 때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물의 토출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해봤고요. 그리고 물이 날아가는 거리를 통해서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m를 장착하고 사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서 수평으로는 얼마든지 길게 하시더라도 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수직 양정이라고 하는데, 각 제품별로 11m, 그 다음에 14m, 15m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갈 수 있는 스펙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분당 150L의 물을 토출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시중에 혼다나 코신 엔진 양수기 가장 유명한 것들, 1인치 양수기의 스펙이 분당 110L입니다. 분당 110L. 근데 지금 40V 제품의 경우 분당 150L의 물을
올려주기 때문에 1인치 엔진 이상의 스펙이고 엔진으로 본다면 1.5인치 정도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펌프 어태치먼트가 물의 깊이가 2cm만 이상이 된다면 물과 모래 모두 전부 다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물의 깊이가 얕은데 여기에다가 놓고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자 물이 올라와서 반대쪽에서 물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땅바닥에 물의 깊이가 정말 얕지만 계속해서 빨아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최대 깊이를 2cm 이상만 된다고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키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물펌프 어텐치먼트를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기존에 18V DUX18, 36V DUX60, 마지막 40V UX01G 모델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름철이나 홍수 가뭄에 분명히 양수기 못지않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진짜 이 무선공구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정말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경이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한번 보셨다가 무선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수직으로 15m까지 분당 150리터나 퍼낼 수 있는 기계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고 신기한 공구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